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도 여야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대북 코인 사업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루 의혹을, 야당은 TBS의 서울시 지원 폐지를 쟁점화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행안위의 서울시 국정감사.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북코인 사업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사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메일 대화를 볼 때 당시 박원순 시장이나 당시 서울시 간부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들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촉발된 건이 서울시 국감으로도 이어진 건데, 오세훈 시장은 국정감사 보도를 보고 이 건을 알게 됐다며 실무 차원에서 코인과 관련해 북한과 접촉한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했다고도 답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장은 시 감사위원회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 의회에 발의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를 해가지고 TBS 폐지 조례안을 냈습니다. 이거 지금 뉴스공장 말살 조례안이죠? 폐지 조례안이 출자 출연법을 위배하며 특정 프로그램 죽이기 의도가 있다며 서울시가 시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공세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시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 시장은 이모선 민주당 의원의 앞선 질의에선 현재로서는 시의회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며 시의회와 소통을 통해 논의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